하이 차밍 호텔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날 버리고 소피텔 비아더 카보라고 여기 써있네요. 자, 소피텔로 진격하는 페이지. 여기가 왜 비아더 카보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멋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호텔들입니다. 이게 호텔이에요. 호텔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파란 항구가 가까이 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 자, 짜잔. 이게 바로 소피텔 오클랜드 비아더 카보 호텔입니다. 바람과 담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어디서 나온 대사인 줄 아시죠? 아니요. 알아야 되는 나인데? 언제적 드라마입니까? 나 수능 직후. 오, 그림 있네. 자, 인기 가요 돌아갑니다. 빛이 내린다. 여기서 H한테 노래 나오는 거야? 소피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소피텔 럭셔리 호텔스. 로비는 짜잔 이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저쪽으로 리셉션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는 이제 투숙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것들 있고, 이렇게 가면 이제 객실 가는 엘베를 탈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라운지 같은 거 있고, 의자들에서 애프터눈 티를 드시더라고요. 저희가 카페인 것 같은데. 오, 아, 카페인가 봅니다. 방을 가볼까요? 킁킁 킁킁. 이렇게 엘리베이터 바로 뒤에 이렇게 비즈니스 센터도 있습니다. 후자다. 저희는 이제 어떤 룸으로 가나요? 저희는 럭셔리 룸 마리나 전망을 예약했습니다. 오, 마리나 전망. 가격은 네. 1만 원 정도고요. 비싸다, 비싸다. 대신 조식 불포함이에요. 왜? 306호 들어가주세요. 오, 안녕. 우리를 반기려고 깜빡깜빡. 하이 큐리. 룸투어를 해 봅시다. 봅시다. 그래서 짜잔, 이렇게 굉장히 큰 킹베드 사이즈, 그리고 베개, 고급스러운 이런 벨벳 소재의 침대 헤드와 함께 그 아래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벨벳 문양의 근데 여러분, 사실 요 흰색 커버 있는 베개는 써도 되는데, 이거는 위생적으로 잘 안 간대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멋으로 해놓는 거니까. 그래서 턴다운 해줄 때는 저걸 빼놓더라고요. 저 쿠션이나 아니면 여기 담요 덮여져 있는 경우 있잖아. 담요 같은 거. 그거는 매일 바는 게 아니래요. 우와. 자, 엄청난 발견. USB 포트 4개가 한 번에 있는. 이런 충전 포트도 잘 돼 있고,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 있고,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뷰 당연히 볼 수 있고, 의자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인 것 같죠? 오! 미니바도 같이 있네요. 그래서 오! 드레스룸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슬리퍼가 막 그렇게 고퀄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만큼 쌓여있는 그런 슬리퍼를 보다가, 만다린 오리엔탈 슬리퍼. 그렇죠. 이거는 그냥 슬리퍼입니다. 네. 자, 금고 있고요. 여기 돈을 안 낼 수 있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드물어요, 여러분. 오, 맞아. 그리고 여기에도 커피, 그리고 커피 머신에다가 해서 아침에 커피를 네. 드실 수도 있는 캡슐이 있습니다. 이거 가정용 냉장고인데? 와, 자취방 냉장고예요. 아, 이 물은 원래 안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달라고 요청했어요. 프리워터 요청하니까 4개나 준 거예요? 5개 달라고 해서 5개 줬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개수대에 있는 물을 마셔도 된대요. No way! 자, 이렇게 미니바도 있고요. 자, 욕실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까 저희를 깜빡깜빡 반겨줬던 욕실입니다. 이게 이 넓음이 다 담기나요? 넓음이 다 안 담겨요. 왜냐면 여기까지만 지금 담기고 사실 여기에도 이렇게 변기랑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샤워스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 뒤에는 이렇게 반짝반짝 샤워부스가 있고. 진짜 넓다. 자. 와, 진짜 넓다. 근데 욕조가 진짜 넓다. 이런 타일 인테리어 있잖아요. 이게 은근히 관리하기가 힘들대요. 아, 진짜? 특히나 이렇게 물때가 많이 생기는 욕실 같은 거는. 근데 이렇게 멋스러운 인테리어를 위해서 이렇게 타일을 해놨고요. 여기 센스있게 또 고급스러운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역시 중요한 건 어메니티죠. 어메니티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세면 뜨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면봉, 샤워캔 센스있게 두 개씩. 그러겠어요. 근데 덴탈 키트가 없어 보이네. 없어요. 없는 거 맞죠? 어메니티를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 이렇게 어메니티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샤워부 쓰이는 것까지 모아왔어요. 랑방. 랑방. 랑방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뭐죠? 근데 비누는 이거 에르메스잖아요. 네, 비누는 에르메스고. 나머지 샴푸, 컨디셔너, 바디로션 이런 거는 랑방입니다. 네. 이게 보통 명품 브랜드 어메니티는 네. 그 제품 향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믹스해서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또 이 에르메스 향이 워낙 강해야죠. 제가 찾아보니까 소피테 브랜드 자체가 되게 글로벌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 리조트랑 호텔 등등에 이 랑방 어메니티와 에르메스 어메니티를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피셜은 아니지만 보니까 약간 좀 상위룸에서는 이 에르메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스위트룸이나 아니면 뭐 프리미엄 스위트룸이나. 그래서 이렇게 호텔 투어를 마쳤습니다. 끝났네요. 그 여기 부대실 사람 뭐가 있어요? 짠, 지금 수영장에 왔는데 내일 오후까지 공사 중이라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내 수영장이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 유리창을 두고 조그만한 짐이 마련돼 있어요. 짐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수영장은 오전 5시 반부터 밤 10시, 10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가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가자, 빨리 가. 아이, 저기. 아, 뭐야, 막혔다. 뚫려서 저기 다리까지, 여기 다리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여기가 해가 지고 있는 방향이라서. 아, 이런 해 지는 방향이 딱 막혀버렸네요. 다시 돌아가자. 객실에서 일몰은 안 보였지만 밤이 되니까 야경은 멋집니다. 저희는 어제 봤던 20일 비아덕트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단품으로 시킬 수도 있는 메뉴 많고요. 초콜릿 모카 카페류도 많고 디저트도 엄청 많아요. 와, 저희가 시킨 음식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 이게 연어 샐러드고 이게 연어 들어간 에그 베네딕트인데 이게 하나에 얼마죠 거의? 뉴질랜드 달러로 20? 20 정도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또 재료의 싱싱함을 엄청 귀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머 세준 봐. 어머 어머 웬일이니? 허밍버드라고. 진짜 새. 그래 허밍버드 컵케이크긴 한데 네 건 아니야. 아 미치겠다. 갔다. 자 안녕. 안녕. 저희는 다음 한.